매우 환영합니다. 1층 침대가 인기가 많아서. 오!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충남 예산 고등학교입니다. 이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에 재학 중인 노윤창입니다. 더본데이가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더본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백경원 이사장님이 직접 레시피도 보내주셔가지고 감히 급식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와우. 빵빵. 이번 정류장은 예산구 기숙사입니다.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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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학생들 디스에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매우 환영합니다. 와, 가요. 수영 가능한 기숙사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탁 서비스, 최신식 복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가 제 책상이고요. 기숙사 필수템, 수면 무드 등입니다. 진짜 만들었어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인서템인가요? 이게 원래 모관막인데 저 두피 마사지하고 있거든요. 와. 네 명이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1층 침대가 인기가 많아서. 이런 호피분이 수면 바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사주셔서. 여기 철공 보이시죠? 이게 기숙사 필수템이거든요. 네. 남자들이. 몇 개씩 하세요? 한 15개 정도? 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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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오케이, 오케이. 하. 와, 다 갈 수 있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요. 수학의 정답. 이 친구가 진짜 인싸. 드라이기 거치대. 와, 셀프 드라이기 거치대. 네.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이 왔습니다. 이 친구 과연 이걸 읽었을까요? 문제집들도 살짝 너무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완전 요즘 핫하다는 규조토 발매트 아닙니까? 네, 제 친구가 사비를 들여 사왔어요. 진짜 그게 있어요.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끼리 엄청 이제 끈끈하고 예산 고등학교 기숙사 산다. 예부심. 예부심. 아, 저는 항상 예부심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 저 며칠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애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솔직히 좀 서운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더니 6시 50분에 기상송을 올리고 이제 7시까지 급식실로 내려가요. 5시에 끝나면 예고급식을 먹고 자습을 하죠. 10시까지 이제 그 사이에 학원 갈 사람 가고, 그리고 12시에 반까지 다 들어오면 이제 점호 또 하고. 치킨 같은 거 먹고 싶거나 피자 먹고 싶을 때 교복 그 넌 쇼핑백 있잖아요. 엄청 큰 거 치킨을 담아서 마술 취해갖고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데 어쩌다 이 기숙사에 오게 되셨어요? 경기도 시흥에서 온 친구거든요. 안녕하세요. 시흥에도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될 텐데 여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아, 예산에 가족여행을 왔다가 예산고가 있는 걸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장이 백종원이고 음식이 맛있대서 왔습니다. 기숙사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빨리를 제가 안 해도 돼서. 아, 예산이 좋습니다. 벌써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많이. 보고 싶을 때 많죠. 아, 저 아플 때가 너무 싫어. 서럽죠? 서러워요.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물수건도 대주시고 막 그렇게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무리 급식이 맛있어도 가끔은 집밥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가니까 그래서 그 맛으로 2주를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엄마 아빠 고등학교 3년 동안 떨어진다 했을 때 되게 걱정 많이 했잖아. 그래도 지금 1년 잘 해왔고 이렇게 방송 나온 것처럼 잘 살고 있어. 좋은 아들 되도록 노력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봐요. 사랑해요. 야, 진짜 슬퍼. 야, 진짜 슬퍼. 갑자기 여기 눈물을 갑자기? 이렇게 다 웃는 거 아니야? 저요?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손잡고 걸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왜 눈물이 엄마, 아빠 눈물 나죠. 처음 물어보겠네. 기분 안 좋은 날도 있는데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화풀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정상에 오르는 아들 되도록 할게. 사랑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여기 이렇게 좋은 기숙사에 아들 분들 맡겨서 그래도 되게 안심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갈 길은 내 힘으로 명문 예상고 파이팅! AKA 외대부고 멈춘 정류장은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 고등학교입니다.
진짜 멋있다. 외대부 학생들의 가방이 그치? 멋있지? 신문을 읽다가 따라서 모아놓은 걸 잘 모아놨어. 그 스터디 플래너 제 쓰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고요. 정말 슈스는 슈스여서